열흘 남짓 남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의 51대 49로 2%포인트 차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경합주는 계속 팽팽한 상황에서 해리스 진영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팝스타 비욘세가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지난 21일에서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해리스 부통령이 49%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관 지난달 조사에선 해리스가 4%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한 달 사이에 역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도 트럼프 47% 대 해리스 45%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7개 경합주 조사에선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 등 네 곳에서 앞섰고 트럼프가 조지아 등 세 곳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여서 여전히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he sad part about that is he's trying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bably the toughest job in the world, and he's exhausted. And I'd like to begin by asking a very simple question.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팝스타 비욘세는 현지 시간 금요일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테일러 스위프트도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수 성향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복귀하면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를 2초 안에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기밀 유출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